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 전일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특히 트랜잭션 아웃풋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서 모든 코인은 일회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옛날로 거슬러 가볼게요. 자, 옛날에 갑순이와 갑돌이가 있었어요. 갑순이는 씨암탉을 판매하는 상인이었고요. 갑돌이는 이 씨암탉 한 마리를 사려고 하는 구매자입니다. 자, 각각 갑순이는 현재 한 돈짜리 금화 하나랑 그다음에 반 돈짜리 금화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갑돌이는 두 돈짜리 금화를 들고 있고요. 자, 이닭한 마리의 값은 한돈 반입니다. 한돈 반이에요. 그러면 갑돌이는 지금 잔돈이 없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다행히도 갑순이가 0.5, 즉반 돈짜리를 들고 있으니까 갑순이가 반 돈짜리를 다행히 들고 있으니까 거슬러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갑돌이가 두 돈짜리를 내고 갑순이가 거슬러 주면서 닭을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김선달이 찾아왔어요. 김선달이 이제 또 갑순이한테 씨암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김선달은 보니까 네 돈짜리 금화, 이렇게 묵직한 금화 하나랑 한 돈짜리 금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순이 어때요? 잔돈이 없죠. 그럼 거래를 어떻게 할까요? 거래가 할수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 방법은 잔돈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화를 자를 수 있다면 자르면 되겠죠. 금화는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김선달의 금화를 이렇게 8분의 1 조각을 냈어요. 그래서 3.5랑 0.5 돈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1.5를 지불하고 받아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면 갑순이가 가지고 있는 금화의 모양이 다 제각각이죠. 이걸 뭐 제대로 확인해 보려면 이제 이렇게 저울에다가 달아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좀 많이 불편하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숫자를 쓰긴 했지만 이게 모양도 다르고 제각각이고 이제 이런 식이라고 하면 거래하는데 불편하겠죠. 김선달도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요? 자, 매 거래 시마다 금화를 녹여서 새로 주조를 해본다. 자, 그럼 어떨까요? 네, 아까 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김선달이 그 사돈 넉 돈짜리가 있으면 요거를 녹여요. 녹여가지고 넉 돈짜리를 이런 식으로 두 돈짜리 하나, 한 돈짜리 하나, 0.5, 0.5. 우리 마치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동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잔돈으로 이렇게 딱딱 규격화된 잔돈으로 이제 찢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눠가리면 되겠죠? 필요한 만큼. 갑소리가 닭의 값으로 한돈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시 김선달이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닭이 오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매 거래마다 하면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한 가지 문제는 녹이고 다시 주조를 하는데 좀 비용이 든다는 얘기겠죠. 자, 그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면 이렇게 매 거래 시마다 녹여서 새로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시 방금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블록체인에서는 이거를 디지털 문서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블록체인이다. 자, 그래서 김선달이 네 돈짜리 금화 한 개를 녹여서 두돈한 개, 한돈한 개, 이렇게 두돈한 개, 한돈한 개, 그다음에 반 돈짜리 두개 생겼죠? 반 돈짜리 두 개, 두돈한 개, 한돈한 개. 그럼 이중한돈한 개와 반돈한 개를 갑순이. 이게 갑순이에게. 그리고 이게 김선달이 다시 가져갔다. 이렇게 실제로 벌어진 일을 문서로 기록하는 게 전부다 라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이 블록체인의 이제 트랜잭션이 결국은 뭐다? 다른 게 아니라 요거다. 요 내용이 기록된 게 블록체인 트랜잭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라고 무슨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금화를 녹여서 다시 나누어 금화를 다시 녹여서 다시 나뉘어 만들어진 것들. 이걸 코인이라고 하고, 자, 코인은 녹여서 다시 나뉘어 만들어진 것들인데, 자, 이것을 특히나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 아웃풋이라고 불러요. 자, 좀 더 이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갑 A와 B와 C가 있어요. 지갑 A와 B가, 이게 C가 있고, 그러면 지갑 A에는, 자, 코인이 한
하나가 있는데, 코인이 하나가 있는데, 자, 지갑 A와 B와 C에 각각 코인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여기는 10개가 있고, 여기는 2개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개수는 다 하나예요. 하나고, 아까 이건 10돈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돈짜리 하나, 2돈짜리 하나, 3돈짜리 하나. 그래서 요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크기를 비교하기 편하게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다 똑같이 하나의 코인이다. 그래서 코인이 3개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합니다. 트랜잭션 1번이 발생하면 지갑 A에 있던 코인 하나, 이제 10돈짜리 코인 하나가 트랜잭션 1으로 해서 뭐냐? 결국은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도 비트코인에서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 화로와 같은 거다. 코인을 녹이는. 그래서 이게 녹아서 어떻게 된다? 10돈짜리가 녹은 다음에 다시 3돈짜리, 그리고 7돈짜리. 즉, 하나의 코인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A가 B한테 7돈, 7돈을 지불하고, 7돈을 지불하고, 3돈짜리 그 말을 돌려받은 거죠. 자, 이거 돈을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바꾼다면 7비트코인. 7비트코인을 주고, 거슬런 거는 3비트코인을 거슬러 받은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마치 하루와 유사한 거다. 자, 그리고 원래 있던 거는 이제 근데 총 지갑의 밸런스는 어떻게 되죠? 지갑 B에는 코인이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7돈, 2돈 해서 합치면 9돈. 코인은 두 개고 총량은 9 비트코인이라고 해도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이라고 할게요. 9 비트코인. 지갑 C에는 3 비트코인 있는 거죠. 그냥 자, 보기 편하게 위치만 이렇게 현재 위치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 녹아 없어진 것들은 녹아 없어진 것은 코인은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리면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일회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장부에서는 이렇게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색깔이 이렇게 바뀐 형태예요. 사용된 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Spent Transaction Output 또는 녹여진 코인. 이것은 녹여진 코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Transaction Output이 코인이라고 했는데 얘도 과거에는 어떤 다른 화로에서 한번 녹였다가 새로 생성된 거겠죠. 과거에 지금 제가 이렇게 기록은 안 했는데 과거에 어떤 트랜잭션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됐겠죠. 자, 이렇게 생성됐을 때그 트랜잭션 아웃풋으로서 이게 코인이었겠죠. 근데 이번에 트랜잭션 1에 의해서 녹여진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렇게 색깔이 주황색으로 쳐 있는 것들은 아직 쓰이지 않은 현재 고체 상태로 남아 있는. 자, 이렇게 새로 주조된 코인 이걸 unspent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의 아웃풋. 그래서 이것을 UTXO라 부른다. 그래서 트랜잭션 아웃풋은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스팬트 코인은 과거의 흔적이다. 그래서 이 과거의 흔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스팬트 S, TX는 트랜잭션, O는 아웃풋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쓰이지 않은 코인, unspent 코인은 현재 존재하는 코인.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unspent transaction output.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UTXO의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transaction output이 뭐다? 여기 있는 transaction. 여기 TX가 transaction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여기 transaction output. 그러니까 이 TXO라고 하는 이 뒷부분이 이게 바로 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U는 아직 쓰이지 않은 unspent, 아직 사용하지 않은 코인. 그리고 spent coin. 사실 spent coin이라고 하는 사용된 코인이라는 거는 좀 이상한 얘기인 거죠. 사실 사용되면 녹여서 없어진 거니까. 사실 이거는 현재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장부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록이니까 기록상에서는 과거의 내역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과거의 히스토리. 과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읽을 때 얘는 이미 사용된 코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는 사실 그건 전체 코인에 다죠. 현재 존재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이제 unspent, 아직 사용되지 않은 거, 장부의 기록에서 구분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트랜잭션은 어떠한 모습을 갖다 갖출 수 있느냐? 자, 트랜잭션 1에 의해서 생겼던 7개의 코인이 다시 트랜잭션 2에 의해서 하나, 그리고 6개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7개의 코인이 아니라 이게 7돈짜리 하나의 코인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쓰이게 되면 트랜잭션 2에 의해서 노가 없어지고 이게 다시 하나, 한 돈짜리 하나, 그러니까 1비트 코인짜리 하나, 6비트 코인짜리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코인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코인이 다섯 개.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존재하는 코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트랜잭션 3이 또 생성이 됐어요. 트랜잭션 3에 의해서 여기 있던 두 개의 코인이 쓰였죠? 두 개의 코인이 쓰였고, 네, 새로운 코인이 또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3이 발생된 이후에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코인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랜잭션 3 이후에 다시 트랜잭션 4가 또 발생하게 되면 이것마저 트랜잭션 4에서 이제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다 몰아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서로 다른 지갑에 있는 것들은 주인이 다르겠죠. 주인이 다른데도 하나의 트랜잭션을 묶어서 여러 사람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의 특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와 봤는데, 자, 그래서 트랜잭션 4에 의하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코인은 다한 번에 녹이고 이렇게 새로운 코인 4개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런 게 가능하다. 자, 그럼 이번에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SPV는 간략하게 이제 이 페이먼트를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간략하게 검증할 때는 이 헤더와 네. 자, 뭐냐면 이제 헤더와 머클 브랜치만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건데, 자, 이번에 트랜잭션 5가 새로 추가됐죠? 예, 트랜잭션 5가 추가되면서 트랜잭션 5의 인풋으로 쓰인 코인이 뭡니까? 이 초록색 코인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족보가 있는 코인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코인이 진짜 코인인지 아니면 위패인지, 위패인지 아니면 실제 맞는 코인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블록체인에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모든 코인은 체인 오브 시그니처, 이렇게 백서라고 하죠. 체인 오브 시그니처.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이 트랜지션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코인들이 전부 다 최종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간다? 다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사토시가 최초에 2100만 개를 일괄적으로 발행한 특별한 주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자, 그래서 그 코인베이스의 2100만 개로 생성했던 그 코인으로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코인은 출처가 명백한 족보 있는 코인이 되겠죠. 뼈대 있는 코인이 되겠죠. 자,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풀 데이터베이스를 다, 블록체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블록 데이터와 여기 표시된 요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머클 브랜치라고 해요. 이 트랜잭션 3의 머클 브랜치라고 부르는 요 아주 작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이 트랜잭션 3가 이 블럭에 포함됐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표현하기를 98,765번 블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98,765번 블럭에 머클 루트의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트랜잭션 3와 머클 브랜치 해시 공유. 자, 트랜잭션 3가 있으면 해시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개의 해시 값을, 이건 알고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해시를 구하면 이게 구해져요. 해시 2, 3. 그리고 해시 01을 알고 있으니까 해시 01과 해시 2, 3을 같이 묶어서 해시를 하면 머클 루트가 구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구한 머클 루트 값이 이렇게 블록 헤더에서 확인한 머클 루트랑 동일하다? 그럼 어떤 걸 의미한다? 이게 트랜잭션 3가 이 블록에 채굴되어서 포함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검증하는 거를 SPV라고 한다. 자, 그런데 SPV에는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만약 이중 지불이 된 거라면, 자, SPV 방식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건, 이제 검증하는 방식에서는 이중 지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트랜잭션 5로 설명드렸는데, 트랜잭션 3은 사실상 트랜잭션 4에서 이미 지출이 됐던 코인이었죠. 이 연두색 코인은. 그래서 이렇게 풀 블록 데이터 전체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는데 SPV 관점에서는 이게 채굴됐다라는 건알수 있지만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트랜잭션 5가 이렇게 쓰일 때, 자, 이쪽에도 쓰였고 이쪽에도 쓰였죠. 네, 이걸 바로 이중 지불이라고 하는 건데 SPV 방식으로 검증할 때는 이 이중 지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다? 풀로드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건 마치 여기 있는 이제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들이 이두 커플이 이 사람이니까 이들을 낳아준 부모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부모는 반드시 있겠죠. 지금 살아 계시지 않은 뭐 돌아가셨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할때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자녀가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두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부모가 존재했었다라는 그 역사와 이력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지만 이두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리고 또 결혼도 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자녀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 벌어지는 이벤트인 거죠. 사건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3가 트랜잭션 3의 부모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코인베이스까지 올라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적합한 가계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트랜잭션 3의 위로 올라가는 적합한 가계도의 적합성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관점에서 이 자식이 있는지 여부를 이 Simplified Verification, 블럭 헤더와 머클 브랜치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이 블록체인에서 벌어진 모든 트랜잭션의 이력을 다 관찰해야지, 즉 블록 데이터를 전체 블록 데이터를 다 직접 들고 있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5가 이 코인을 아직 쓰이지 않은 걸로 착각을 해서 이걸 이렇게 쓰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심지어 같은 블록에서 이미 트랜잭션 3의 아웃풋인 코인이 같은 블록에서 트랜잭션 4에 의해서 채굴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확인하기가 어렵다. SPV 입장에서는 여전히 SPV 방식으로 이 트랜잭션 5에서 이 녀석이 트랜지션 4에서 쓰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머클 브랜치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죠.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헤더와 머클 브랜치만 가지고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한계가 있다. 왜냐면 이제 전체를 보면 알수 있지만 헤더와 머클 트리는 아까 보이는 이 트랜지션 4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헤더와 머클 트리만 가지고 있을 땐 트랜지션 4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트랜지션 3에 의해서 지금 지출하려고 하는 이 코인이 이미 쓰였는지 알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노드 네트워크, 이중 지불과 관련된 부분은 SPV를 한다 하더라도 노드 네트워크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노드 네트워크에 어떻게 의존하느냐. 자,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어요. 그러면 구매자가 이제 먼저 이중 지불했어요. 과거에 이렇게 이미 이제 지불이 된 건데, 자, 이거는 과거에 채굴까지는 안 됐던 걸 지불하는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코인인데 이미 노드 2에 브로드캐스팅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매자한테 이 코인을 이 트랜잭션을 전송을 한 거죠. 아, 판매자에게. 그러면 판매자가 요 받았을 때 SPV를 통해서 일단 이게 족보가 맞는 코인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헤더 값을만 가지고 스스로가 이 코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SPV 방식으로 확인해 봤는데 이 코인이 아예 족보가 어긋나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노드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그냥 이걸 리젝을 하면 돼요. 근데 족보는 개통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단지 이중 지불 여부만 남았죠. 그러면 이중 지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플러들에게 이걸 브로드캐스팅만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팅 했을 때 노드들은 이 트랜지션을 받고 바로 하는 일은 이중지불 여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중지불이 이미 되었다, 그러면 이
이 트랜지션을 받질 않아요. 아예 리젝을 해버립니다. 자, 노드 A는 이 이중지불된 걸로 받지 못했으니까 노드 A는 그냥 억셉트를 할 거고요. 자, 노드 E 같은 경우, 노드 E는 이미 같은 코인이 쓰인 걸 알고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노드 E는 이 부분을 리젝을 하게 돼요. 억셉트를 안 하고. 자, 그러면 판매자가 이 코인이 리젝트가 됐으니까 이중지불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판매자가 이 수치 또는 이제 이 트랜잭션을 거절을 하고요. 물건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 이후에 뒤늦게 지출된 이 트랜잭션은 더 이상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겠죠. 그럼 노드 A는 이 트랜잭션을 먼저 받았으니까 노드 A는 이 트랜잭션, 이 회색 트랜잭션을 가지고 채굴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E와 D, C, B 이런 애들은 다이 빨간색 트랜잭션이 먼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굴기를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4대 1이죠. 어느 쪽에서 채굴될 확률이 높겠죠? 높을까요? 당연히 이쪽 4개 중에 하나가 채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노드 E가 블록을 채굴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블록을 가져가게 되고 이제 블록이 채굴이 됐고 그러면 어차피 이 회색 트랜잭션은 무효 처리가 되니까 판매자가 이거 받은 트랜잭션은 뭐 애초에 안 받은 셈쯤은 되겠죠? 자, 만약에 혹여나 노드 A가 받은 이게 이 코인이 채굴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는 판매자가 처음에 이중지불이 됐는가 싶었는데 막상 이게 채굴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물건을 보내주거나 계약을 구매 행위를 이제 애초에 이때 리젝을 해서 취소했으면 이 돈을 그냥 돌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트랜잭션 아웃풋의 개념과 트랜잭션 아웃풋을 UTXO라고 부르고 그 UTXO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SPV 관점에서는 UTXO라는 것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노드 네트워크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의존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이었습니다. 바이바이.